오랜만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앰프 시리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 이렇게 생긴 것도 너무 좋아해. 네,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게 생긴 네, 그런 트위드 앞판을 갖고 예. 있는 그리고 파스텔 톤을 가지고 있는 네, 강력해 보이면서도 빈티지함을 고수하고 있는 네, 김병호 취향 저격 앰프.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레이니 앰프를 오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프로 앰프 같이 생겼어요. 파래 갖고. 네. 수프로도 론칭을 새로 했는데 네. 이게 너무 빈티지하더라고 소리가. 그렇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빈티지. 모든 게 수프로 돌아갈 뻔했어요. 예, 수프로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 레인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네,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레이니의 어떤 이 브랜드 네임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이미지와 또 이런 빈티지와 외관에서 오는 이 미묘한 접점이 또 사운드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라이온 허트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메탈 하트 했었죠? 메탈 네. 하트인가? 아이언 허트. 아이언 하트. 네, 아이언 하트. 라이온 허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은 그 깡통맨 있고 사자 있고, 사자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허수아비 있고 예, 예. 막 이러잖아요. 오즈만 없어.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다른 거죠. 네.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는 폴이 나오나? 저 그건 누구지? 그거는 이상한 나라의 폴인데. 야, 다 섞어놓고 있네요. 예. 네.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네. 오즈의 마법사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앤이야? 그건 빨간 머리 앤이죠. 도로시야? 도로시. 네, 도로시죠. 예, 예. 다 섞고 앉아 있네요 지금. 빨간 머리 앤이 오즈의 마법사.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라이언어트 그 사자가 심장이 없는 게 맞나요? 아니가? 약간 심장은 양철맨이 없는 거. 없, 양철맨이 없죠. 사자는 겁이 많은 거. 라이언하트는 네, 라이언하트는 소녀시대 노래잖아요. 아, 라이언하트. 나 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 전에 장크로드 반담이 나오는 영화 라이온하트가 있었나? 아, 소녀시대 라이온하트가 맞아요. 네. 유명한 노래였죠. 신곡 라이온하트가 트로트풍이죠?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있네요. 네, 전 그 장크로드 반담 나오는 액션 영화 라이온하트니까 미국 제목이 Obsessed to Be Without Leave. 아, 우리죠. 탈영병. 이게 뭐 오리지널 이름이 라이온하트 해갖고 외인 부대에서 탈출을 해갖고 동생을 막 동생 그 딸을 구하려고 막 격투기를 벌이고 다니는 그런 예, 초창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라이언어트. 되게 재밌습니다. 네, 라이언 온갖 동화가 지금 순식간에 다 섞여버렸는데 예. 라이언어트 때문에. 예. 네, 라이언어트와 아이언어트가 있었는데요. 네, 아이언어트는 좀 그 메탈 느낌의 강력한 뭐 네, 앰프였고요. 그리고 라이언어트는 이렇게 사자의 마음. 근데 뭐 이름이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빈티지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앰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20T112 모델입니다. 부티크 20W 패럴렐 싱글 엔디드 클래스 A 튜브 콤보 셀레스전 12인치 스피커가 박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스피커가 좋은지 회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참 그 뭐랄까 명료합니다. 해상도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 복스의 어떤 그런 빈티지함과는 전혀 좀 궤가 예, 다른 류의 네. 그런 빈티지함을 가지고 차라리 있어요. 차라리 할로드 쪽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인데 팬더는 좀 전체적으로 주파수가 높죠. 네. 예, 저음도 너무 낮고 그런데 이거는 네. 레이니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네. 빈티지하게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소리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네. 확실히 갈릴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은 이게 빈티지한 거야? 모던한 거야? 아까 그렇지, 그 약간 그렇게 어딘가에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뒤를 구경시켜드리고 싶은데 철판으로 이렇게 네. 타공 철판으로 막아놨고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네, 파워 있고요. 파워가 뒤에 있고요. 스탠바이가 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스탠바이 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스탠바이 끄면 네. 네. 지금 8옴으로 들어가 있고요. 4옴, 8옴, 16옴 네. 네. 스피커 루프들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8옴 스피커 셀레스전 70주년 기념. 그렇습니다. 12인치 이펙터 루프 저기 샌더 샌드리턴 있고요. 네, 10dB, 0dB 바이패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리버브, 네, 풋스위치 넣는 그 리버브 넣는 풋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계기판이 있고요. 네. 이게 참 잘 되네요. 런 런이면 채널은 클린 앤 드라이브로 네. 나눠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클린에서 게인 그리고 게인 앤 볼륨 드라이브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A 앰프고요.
그리고 셀레스션 스피커가 이게 70주년 기념 모델이네요. 그렇죠. G12H 70주년 기념 모델 셀레스션 12인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Q는 패시브 3밴드 이퀄라이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신기하네요. 패스위치는 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Q도 있고 네. 톤이 또 있어요. 네, 톤이 또 따로 네, 있어요. 마스터 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사운드 세팅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인풋도 두 개예요. 그래서 하이엔 로우로 선택을 하셔서 액티브와 패시브 기타에 맞춰서 네, 그렇죠. 네, 액티브면 로우에다 꽂으셔야 네. 되고요. 패시브면은 하이에다가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웃풋에는 2184 4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에는 12AX7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풀진 공간이군요. 네, 풀진 공간입니다. 네, 리버브는 하이 퀄리티 디지털 리버브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요? 네. 네. 좋다. 23.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클린 톤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클린 볼륨이고 네. EQ는 공용으로 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험버커라 굉장히 좀 둔탁한 네. 느낌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죠. 복스하고 완전히 좀 느낌이 달라요. 네, 톤을 올리면 이런 느낌 되고요. 이게 브라이트 안 브라이트 브라이트 확 올라가죠. 하이가 거기다 톤까지 올라가고 트레블 올라가고 이러면 한 요정도까지 험버커 있어도 이 정도까지 쨍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갑니다. 드라이브에서는 톤이 되게 중요한 게 EQ를 네. 지배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되게 후끈하고 멋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빈티지함이 계속 예 있어요. 묻어나죠, 묻어나죠. 네, 복스의 그런 앰프들보다는 역가가 훨씬 높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메탈 앰프라고 하기에는 하드락 앰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빈티지하고요. 네. 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영역을 구축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속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네, 쎄스러워요. 네. 네, 그럼 바로 클린턴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 싱글 소리가 정말 좋네요. 이게 암브라이트, 암브라이트의 EQ 중립, 톤 중립. 쨍글쨍글하게 만들어놨죠. 네. 바로 드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
좋다. 네, 좋습니다. 오, 이렇게 굿, 들어봤습니다. 굿, 굿, 굿. 이거는 정말 싱글인데도 드라이브가 지금 최대양인데도 네. 뭐 잡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가 없는. 그러네요. 네. 그죠? 쓱 잡아버리면 뭐 없어요? 아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좋다.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클린턴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역가가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드라이브 쫙 올려놓으면 아 빈티지 앰프가 맞긴 맞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특이합니다. 사운드는 좋네요. 오히려 저는 빈티지 앰프 중에서는 좀 제 취향 쪽에 좀 맞는 그런 느낌의 앰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팬더의 디럭스 리벌브나 할로드 너무 빈티지하죠? 네. 좀 약간 쓰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적중이가 있죠. 좀 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두워. 뭘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네. 느낌인데 이건 충분히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되겠다, 느낌.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그 부스터 같은 거 하나 네, 장착해 놓고 네, 네. 이 치다가 그냥 개인 부스터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 역과 올려서 TS9나 뭐 아무거나 네. 뭐 이렇게 갖고 볼륨 쫙 올려놓고 네. 착착 밟아갖고 쓰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네, 와우 같은 것도 잘 먹게 생겼고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쭉 이렇게 레인이 사운드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이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레이니에서도 제 취향의 앰프가 나옵니다. 네, 그렇네요. 레이니에서 제 취향의 앰프가 나옵니다. 저 우리 애들 가리키는 똘똘이 앰프도 다 저 레이니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레이니가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았네. 네, 네, 두 개나 더 있습니다. 숨은 레이니 찾기 같은 그런 재미가 있었네요. 네, 숨길 수 없는 크기의 오늘 레이니를 네.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여리고 고운 사자의 마음을. 예,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소녀시대인데요. 소녀시대의 그 라이언호트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이죠. 네. 그 장크로드 반다면 라이언호트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소녀시대 라이언호트 쪽에 가깝습니다. 장크로드 반다면 그 막 나중에 뒤통수를 까더라고요. 아, 예. 그 상대편 그 전수 뒤통수를 까요. 이게 잔인하군요. 네. 네. 눈알이 튀어나오기 전까지 까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네. 아, 나 너무 좋아. 매료됐어요. 원래도 좋아했는데 레인이 네. 진짜 좋네요. 자, 소주대 냉면 몇 대 몇? 따단 9.0, 7.0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확 올라가셨네요. 예, 저도 한 8.5 이렇게 드리려다가 요거 마음에 들어요. 톤 분리된 거랑 네. 그 뭐랄까 다 쓰기가 편해요. 네. 팬더 할로드는 까꾸로 달렸죠. 네네. 읽을 수가 없죠. 네, 선생님이 아주 생각보다 화끈하게 점수를 네. 딱 주셨습니다. 네. 뭐 빈티지 앰프에 관한 선생님의 어떤 취향이 되게 확고한데 레이니에서 되게 독특한 노선을 잡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득점을 받았다는 건 선생님도 사실은 AC30류의 초빈티지 앰프들을 치면서 약간의 답답함을 느껴오셨던 건 답답하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가격이 124만원입니다. 10% 할인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저거네요. 뭐 할로드 디럭스 대항마로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네. 팬더 앰프들. 네. 네. 팬더 앰프보다 훨씬 좋아요. 팬더 앰프 못 쓰겠어요. 이제. 선생님은 참 팬더를 좋아하면서 네. 가장 욕을 많이 하는 네. 분 중에 하나죠. 네.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혹독하게 키운 자식 팬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레이니의 라이언어트 뭐 이거야. 뭐 이렇게 생긴 대로 소리가 납니다만 다음 시간이 아주 네 아주 다채로운 장난질이 되지 네, 않을까. 뭐, 네. 뭐 은근히 앰프인데 네. 멀티 이펙터보다 힘들지 않을까.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 진짜 대박입니다. 좀 신개념이에요. 네, 복스에 지금 우리가 복스 AC30을 가지고 계속 막 뭐라 그랬는데 힘들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시도라든가 어떤 예. 막 급진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 채택 같은 거를 또 아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사실 복스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M50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뭐 헤드를 바꿔가면서 뭐 예. 캐빈에서 바꿔가면서 뭐 여러분들께 좀 다채로운 재미있는 어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그런 조합에 대해서 예. 그리고 신개념 저 앰프 형태에 대해서 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시간에
빈티지한 듯 급진적인 브랜드 복스의 기타 앰프 MV50 시리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